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문앤지 많으십니다.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아난티 갖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7,2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이게 뭐 다른 건 진짜 잘 가는데, 이건 너무 안 가가지고. 다른 거 진짜 잘 가는데 진짜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할 자격이 없어요. 예, 그분은 주식할 자격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사시진 않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잘 나는데 우리 자녀는 못 나간다고 우리 자녀만 뭐 내버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주식만 하면 다른 게 보여요. 주식만 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를 고치지 못하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내거안 간다, 내거안 간다, 내거안 간다 해서 주식이 재미도 없어지게 되고 자꾸 팔았다가 딴거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쌓이게 되고 내돈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산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으로 끝을 내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끝이 이왕이면 수익이면 좋을까요? 손실이면 좋을까요? 수익이면 수익이면 좋겠죠. 좋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고 나올 때까지 내가 이 종목을 생각하고 이 종목만 바라보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이 종목을 사놓고도 딴게막 날아가고 하니까는 어우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이 종목 정리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기다린 시간이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요. 내가 기다렸으면 수익 낼수 있었던 것도 파니까 날아가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식에서는 그냥 내가 한 곳을 파기로 결정했다, 우물을 판다 했을 때, 한 지점을 파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그 우물 나올 때까지 팔고 내려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얼토당토 안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피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얘는 얼토당토 안한 기업인가 하면은 지금 돈벌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뭐 숫자 셈은 알수 있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못 봐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드래그를 해놨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계속 있네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기업인데 하는 내가 좋다고 거예요?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기 재무제표 좋다고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야 올라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지금 몰라주고 있을 뿐이지 얘는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그러니까 기업이네요. 될성 싶은 나무고 될성 싶은 자리라는 거죠. 그럼 이것만 파세요, 그냥. 딴거 자꾸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게안 기다려서 그래요. 기다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딴게 올라가는데 내게 지금 안 올라가는데 이런 마인드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난티는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기업이고요. 좋은 기업이고 남들이 몰라줘가지고 밑으로 5천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아난티야 사람들이 몰라줘가지고 네 가격이 5천 원까지 떨어졌구나. 내가 너한테 위로를 해주겠어. 내가 더 사줄게. 난널 믿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기업인 거지. 안 가요 내 종목이. 이러면 뭐 한다고 삽니까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투자의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난티는 괜찮은 기업이고 정말 잘 잡으셨고 가격도 지금 너무 좋은데 딴게 가는데 지금 조금 안 가요. 이 마인드는 결국 하루하루를 날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딴거 보지 마세요. 그냥 아난티만 보더라도 돼요. 이걸로 수익 내고 나오면 되지 뭘. 딴 종목 올라간 아이고, 거는 내거 아니지 감사합니다. 뭘.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